자, 오늘 8월 29일 목요일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한 영행, 오늘 신고가 흐름이 나왔다가 오후장 들어서 윗꼬리가 달리며 강한 낙폭 흐름이 이어진 모습이에요. 현 위치, 앞으로 추가적인 눌림목이 나오지는 않을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는 구간은 어느 자리이며, 다시 한번 돌파 흐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도가를 잡아갈 수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후반부에는 두산의 실탄 4천억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유한영의 경우에 이렇게 추세 상단 구간을 완전히 돌파한 과매수 구간. 오버슈팅 자리에서는 제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된다 했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물량이 차익 실현 물량으로 나오며 단기적인 낙폭 흐름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두셔야 장기적인 폭락 흐름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강조해드렸어요. 보통 이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물량은 어디에서 투매 흐름으로 나오죠?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완전히 돌파한 오버슈팅 구간에서 거래량이 동반된 투매 흐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투매 흐름을 면밀히 체크하셔야 돼요. 최근 유한 양행의 수급 현황을 한번 보시면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죠? 외인과 기관 그리고 금투까지 모두 여태까지 보였던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난 8월 6일 추세 상단 구간을 돌파한 과매수 구간 자리에서부터 분할로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자체가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현 위치에서 신규로 들어오는 물량들은 개인들의 물량밖에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길 바라겠고, 보통 개인들의 물량은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때 빠른 차익 실현을 노리고 단타를 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시세가 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하시고, 만약 추가적인 하락 임펄스가 진행될 경우, 이때는 그냥 물량을 존버하면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을 정통으로 맞는다는 점, 이점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유한 양행이 보일 흐름은 제가 HF라는 종목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이 종목 또한 FDA 승인 이슈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떤 흐름이 나왔죠? 추세의 상단 구간을 완전히 돌파하는 오버슈팅 자리에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거래량이 동반된 채로 나왔고, FDA 승인 기대감이 꺼지며 여태까지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폭락 흐름이 나왔어요. 물론 유한양의 경우엔 HF와 다르게 이미 FDA 승인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나온다 한들 낙폭 흐름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문제는 뭐예요? 지금까지의 반등 흐름, 지금까지의 돌파 흐름을 이끌었던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죽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FDA 승인 이슈와 함께 10조 원의 매출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 기대감 또한 이미 현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위치까지 강하게 올라온 거지. 앞으로 이미 노출되어 있는 재료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이 나오기엔 시세에 부담감이 있다. 그리고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세력들의 잔여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앞으로 추세의 하단 구간인 10만원 구간, 이 심리적인 지지 구간, 라운드픽의 자리인 10만원 구간까지는 낙폭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현 위치 대비해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가량의 단계적인 낙폭 흐름에 대비를 해야 된다.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유한양행 현 위치까지 아직도 단한 주도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라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하랬어요? 현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무조건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앞으로 단기적인 눌림목에 대비를 하시고, 만약 시세가 다시 한번 눌렸을 땐 수익 실현했던 물량을 재진입함으로써 한번더 수익을 챙겨가는 이러한 매매를 완성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을 땐 매도의 관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세가 강하게 눌려야만 이제라도 매도를 해야 되나, 이제라도 손절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시세가 언제나 오버슈팅 구간에 진입했을 땐 분할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만약 시세가 강하게 눌리며 패닉셀 구간, 과대 낙폭 자리가 형성될 경우엔 다른 개인들이 손절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세력과 함께 이 한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해하셨죠? 앞으로 유한양행의 정확한 매도가,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는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된다 했어요? 첫 번째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잔여 물량이 어디에서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이 여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그림, 하락 장악형의 캔들 모양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여태까지의 돌파렴을 이끌었던 FDA 기대감이 언제 꺼지는지 이세 가지 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앞으로 유한 양행의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야 된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유한 양행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1번으로 유한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보내시면 제가 어떻게 드려요? 유한양행의 흐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현 오버슈팅 구간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매도 단가와 함께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한양행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번에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과 김매수 관점, 지난 저점에서 물량을 매집했는데 물량이 얼마 안 잡혀 비중 추가 타점을 노리시는 분들 또한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으니 유한양행 보유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유한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1번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준다. 현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정확한 분할 매도 타점 확실하게 잡아가시고 이후 시세가 강하게 눌리면 수익 실현했던 물량 다시 한번 재진입 타점과 신규 진입 타점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1번으로 유한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1 1번으로 유한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유한양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모두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잠시 반등 흐름이 이어지다가 흐름 완전히 꺾여버리면 지난 고가 위치에서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해 여태까지 보고 있던 수익 한 번의 손실로 바뀌었다.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쉽게 갈수 있는 길 어렵게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유한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정확한 매매 타점 문자로 실시간으로 받아가시고 유한양행의 기업 전망부터 각종 보도 자료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 PPT 파일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010-469-9671 1번으로 유한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 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 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자, 그러면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로봇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로봇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7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 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